자, 이번에는 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저 훈바 공연이 있겠는데요. 네. 아, 그지가 좀 이렇게 빼짝 말르고 좀 못생겨야 되는데 이분들은 너무 잘생겼어. 어? 선남선녀예요. 그래. 또 그러고 또 한 이불을 덮고 살아. 그러고 뭐 그지가 아니야. 그래. 이분들 요새는 그지라고 안 하죠. 품바라고 그러죠. 우리 각설이라고도 안 하고 품바라고 해요. 또 이분들이 참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요. 배우 중앙가수 대전 지회장도 또 맡고 있고 공사도 열심히 하는 우리 품바 공연팀. 이름이 어르신들 대박나라고 이름이 신대박이에요. 신대박? 야, 신대박과 가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각설이 생활 15년 동안 하는데 대전 치고서나 이렇게 요양병원은 처음으로 왔어요. 오늘 와보니까 저분이 대박씨 오늘 사람이 한 200명 되니까 와서 공연하면 할 말할 거예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허벌나게 쫓아왔더니 보니까 사람은 몇 명 안 돼도 얼굴 보니까 표정은 참 밝네요. 그죠? 예? 예, 어머니 대박이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다른 사람보다 가수들보다는 그래도 어머니 네. 아파도 참고 대박이 같이 이렇게 거지 같은 놈 보고 살아요. 네. 얼마나 좋아. 이 대박이 이렇게 이 거지 같은 사람 보고 이 살아야지 얼마나 좋아. 이 거지도 사는데 그래 어머니들은 그래 건강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 그지 어머니? 네. 나이도 보니까 새파랗게 시집 한 번 더 가도 되거든요. 가운데 80 먹었어? 85 먹었어. 어디 시집을 가? 그러면 어때? 경도당 가서 경도당 가서 할아버지가 할멈 오늘 나랑 데이트 한번 할까요? 그러니 탁 아래로 할멈이 쳐다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별 볼일 없거든. 돈도 별로 없고 예? 그래도 보니까 나 오늘 지난부터 지금 생리해요. 안 돼요. 그러더라 이거야. 응?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돈이 많이 갖고 와서 백화점도 가서 가방도 사주고 그런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나 생리 끝난 지 오늘 아침에 끝났어요. 다 그러더라. 그래서 돈이 있으면 생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화장을 하더라 이 말이야. 보니까 밤일한 지 오래됐네. 보니까 자리 딱 벌리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나왔으니까 가비야! 네! 이리 와. 네, 내가 그냥 젊어 보이네. 왜 불렀어? 이것도 나오냐? 인연이 내가 네 번째 마누라인데 솔직한 얘기가 네 번째 마누라인데 인연이 나한테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각설이 그지라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고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겠다 해서 솔직해서 나한테 와서 살겠대. 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대신 손에 물은 안 묻히고 나를 해줄 수 있냐고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손은 물을 안 묻히고 한다. 그랬더니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수할 때도 고무장갑 끼고 세수하고 모욕할 때도 고무장갑 끼고 하고 밥 먹을 때도 고무장갑 끼고 전부 고무장갑을 끼고 지라냐. 그래서 반찬할 때 특히 김치 담을 때 이럴 때는 고무장갑 끼면 위생상 안 좋잖아요. 비닐장갑 탁 끼고 이렇게 팍 쉽게 정성껏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고무장갑 끼고 지랄을 하고 있어요. 반찬도 더럽게 맛도 없어. 먹어보면.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하는 반찬이 무슨 맛이 있겠어. 그지 어머니? 네. 자 그러면은 나 결혼할 때 진짜 호강 시켜주고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하더니 세상에 역밖에 안 주네. 지랄이요? 지랄하고 아구찜 지금 아구찜 장사 저기 가양동에서 아구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구찜은 원없이 처먹으면서 지랄하고 대파됐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생선이야. 너 아구찜 얼마나 많이 먹었어 지금까지 여지까지 아구찜 먹은 거 지금 차로 따지면 추럭으로 다섯 추럭인데. 자 그러면은 각설이 신대박이 어머니 네. 내가 이 노래를 안 부르려고 그래야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은 눈물이 자꾸 나. 옛날 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년이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지가 한 3개월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딴 놈한테 갔네. 돈 많은 놈한테.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갖고 사는데 이제 와서 1년 있다 와가지고 대박씨 지금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늦었다. 내 옆에는 야가 있어서 이제 틀렸다. 너하고는 안 된다. 그랬더니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옛날 생각해서. 그래서 그녀는 옛날 애인이라고 있어. 예? 그래도 옛날 애인을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거 부르면 또 눈물 나는데 큰일 났네. 옛날 애인 한번 줘보세요. 빨리 옛날 애인 좀 찾아가라고 그래도 안 가네. 아유 진짜. 자 옛날 애인 한번 갑시다. 이거 다 잘 나온다. 자 아이고 소리 좀 들려주세요. 찐득찐득한 얘기도 하고 이런 거짓말. 어머니 여기 한번 만져봐. 아니 아니야 내가 오늘 서비스 할게.
썸. 아유 왜 이래. 아니 한번 만져봐 한번 만져봐. 썸. 안 돼? 근데 여지까지 내가 여자들한테 내가 수 없는 여자들을 내가 겪고 왔어도 여기 한번 만져보라고 하면 만지는 여자는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만지려고는 한다 야. 그래도 몸이 움츠리네 보니까. 자 그러면은 노래 한번 더 가자. 사랑 반 눈물 반 한번 더 가고 그러고 이제 장구북 한번 때릴게 어머니. 예, 장구북 신나는 거 한번 때리고 그러고 이거 못생긴 거 이거 예? 못생긴 것도 노래 한번 시키라고 시키면 할 테니까 자 사랑 반 눈물 반 한번 더 가주세요. 신나는 걸로.
재미도 없는 게 없다. 그때 이 쿠킹하는 게 쿠킹도 안 다나니 어디냐 가서 막 이렇게 장구축 그거 내가 준비해 줄까 말까 내가 입을까 말까 장구복 장구복 자 음악 주세요. 자 우리 박수 쳐요.
죽이려고 그러네. 저희가 왜? 저희가 죽는 날이 내 생일날이야. 시집도 한 번 더 갈 수 있고. 뭐 하냐, 대박아. 왜 일어나라니까? 자, 어머니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목에 올리고 다른 거 너무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먹고 살아. 돈 주고 지랄고 필요 없어. 돈도 싫어. 박수만 많이 치면 우리는 배불러. 하루에 밥 한 대 먹고 살았는데 배가 그 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배가 쏙 들어가서 왜냐면 하루에 한 대 먹거든. 천천히. 그래서 우리 가비 또 우리 가비 노래 한번 시켜보고 우리는 또 순번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돼. 저렇게 노래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끝낼게요. 예?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아,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나올라나 모르겠네. 요즘에 한번 크게 해주세요. 와! 목소리 안 나오고 해주세요.
되나요? 네. 네. 참 우리 인사하고 거짓골이 참 아니죠? 어디 부잣집 뭐? 그 사람 사모님 같죠? 예. 이분들한테 답변이 여, 팔 좀 더 사주지 마세요. 뭐? 만나주면 예. 받으세요. 그냥 공짜로 받으세요. 예, 절 받으세요.